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이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몇분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다려주신 분이 계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매빅 미니를 사용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드론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초보들도 전문가급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은데요. 드론을 한 번이라도 날려본 경험이 있다면 이 제품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난감 드론을 날려본 경험밖에 없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장난감 드론을 조종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매빅 미니는 움직임이 정확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조종하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매빅 미니가 사이즈가 좀 작아서 토이 드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이즈만 작을 뿐이지 성능은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바람이 조금 심하게 많이 불때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이나 촬영이 완벽하게 안정적이었는데요. 제주 바람을 이겨냈다면 뭐 끝인 거죠. 토이 드론과 다른 점은 아주 정교하다는 건데요. 날리기는 쉽지만 대신 설정이 좀 복잡합니다. 오늘은 앱을 설정하는 방법과 실제 날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시간이 되겠죠. 앱스토어에서 DJI Fly를 검색하고 앱을 먼저 설치해 주세요. 기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좌측 상단을 보면 지역과 제한 고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비행 인기 지역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 지역이 추천되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측 상단의 책 모양의 아이콘에 클릭하면 튜토리얼, 사용 팁, 사용 설명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건 모두 다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세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앨범을 클릭하면 내가 촬영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영상 편집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스카이픽셀은 드론 영상을 공유하는 SNS라고 할수 있고요. 프로필을 클릭하면 내 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클릭하면 펌웨어 업데이트, 캐시 삭제, 그리고 사용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원을 켤 시간이 왔네요. 조종기 전원을 켜기 전에 핸드폰을 먼저 연결해 주시고요.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그리고 길게 한번 눌러주세요. 짧게 한번 누르면 배터리 체크가 되고요. 바로 길게 눌러주면 삐리리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전원을 끄는 방법도 동일한데요.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그리고 길게 한번 눌러주세요. 드론을 켜고 끄는 방법도 동일한데요.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배터리 체크가 되고요. 바로 길게 눌러주면 날개와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사용 준비가 완료되면 드론 카메라가 비추는 화면을 핸드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면 비행 모드, 드론 시스템 상태 확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 모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포지션 모드는 가장 일반적인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씬의 스무드 모드는 천천히 움직이는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방송에서 많이 본 멋진 풍경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대신 드론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드론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측 상단에서는 GPS 상태, 드론과 조종기 사이에 와이파이 강도, 배터리 용량, 그리고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점점점 부분을 클릭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안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최대 고도는 드론이 날수 있는 최대 고도를 뜻하는데요. 120m가 넘어가면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동의를 누르면 그 이상 설정도 가능하지만 지역마다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 고도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대 거리는 드론이 갈수 있는 최대 거리를 말하는데요. 2km까지 HD 영상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2km로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요. 사실 드론이 시야에서 벗어나면 상당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까지 보낼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RTH 고도는 드론을 홈포인트로 불렀을 때 올라가는 고도를 말하는데요. 드론은 비행기처럼 대각선으로 착륙하는 게 아니라 UFO처럼 직각 착륙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보다 높게 설정을 해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홈포인트 업데이트는 드론이 돌아오는 위치를 변경하는 건데요. 처음 위치보다 50m 이상 움직였다면 홈포인트를 업데이트해 주세요. IMU는 관속력을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가속도와 회전 가속력을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재정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은 드론의 중심값을 맞추는 작업인데요. 앱을 켰을 때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경고가 뜨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방해 요소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장소를 옮겨서 해주시면 됩니다. 고급 설정에 있는 비상 프로펠러 정지는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응급으로 프로펠러를 정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드론이 강풍에 날아가게 되면 바로 정지시켜서 드론을 찾으러 가야겠죠. 내 드론 찾기는 드론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지도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찾고 드론의 깜빡임과 신호음을 통해서 드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드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원격 식별은 내 드론에 이름표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어를 보면 비행 모드 단위, 짐벌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짐벌 모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팔로우 모드는 드론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짐벌이 따라가는 모드고요. FPV 모드는 퍼스트 퍼슨 뷰라고 해서 주로 드론 레이싱에 사용되는 모드인데요. 드론이 움직이는 화면을 시간차 없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빅 미니로는 드론 레이싱을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팔로우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짐벌 고급 설정을 보면 피치 속도와 피치 평활도가 있는데요. 피치 속도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짐벌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치 평활도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짐벌이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짐벌 캘리브레이션은 사용 전에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틱 모드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모드 2로 해주시면 되고요.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은 드론 전원을 끄고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비행 전에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 설정을 보면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 있고요. 고급 설정을 보면 구도를 잡을 수 있는 격자선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격자선이 화면을 가리는 느낌이 있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설정하면 화면에 노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프를 보고 노출을 맞춘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래프를 보고 노출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출 과다 경고를 설정하면 과다 노출된 곳에 빗살 무늬가 생기는데요. 오히려 정신없는 느낌이고요. 부드러운 영상을 원한다면 깜빡임 방지에서 60Hz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녹화 중 캐시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일정 용량에 도달하면 이전 동영상은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힘들게 찍은 동영상을 삭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송은 드론과 조종기 사이의 영상 전송을 말하는데요. 자동으로 설정해두면 불안정한 채널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수동으로 선택을 하고 가장 안정적인 채널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정보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업데이트는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앱 설정이 이렇게 복잡해서 어떻게 사용하냐 라고 하실 텐데요. 캘리브레이션은 한번 해두면 매번 할 필요는 없고요. 시작 전에 뭐 RTH 고도와 전송 채널 정도만 설정을 하고 드론을 날리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조종기 사용법은 토이 드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좌측 스틱은 위, 아래, 좌측 회전, 우측 회전을 담당하고요. 우측 스틱은 앞, 뒤, 좌, 우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은 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 버튼, 스틱, 카메라 조절, 각도 버튼 외에는 다른 버튼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려면 드론을 이륙시켜야 하는데요. 이륙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좌측에 있는 이륙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이륙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좌측 스틱을 7시 방향, 우측 스틱을 4시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여서 이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죠.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두 가지 모드가 가능한데요. 사진은 자동과 매뉴얼 모드 두 가지가 있지만 매뉴얼 모드는 익숙하지 않아서 주로 자동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사진 촬영은 비싼 셀카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신 두 손이 자유롭고 멀리에서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컷으로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촬영하면 드론으로 촬영하는 이유가 전혀 없죠. 사진 아이콘에 클릭하면 시간차를 두고 촬영할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요. 시간을 선택하고 촬영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매빅 미니는 퀵샷이라는 자동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드론 초보자들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영화 같은 아주 멋진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드론이 로켓, 서클, 히릭스 총 4가지 모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팔로우 모드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요즘 야외 예능을 보면 인물을 중심으로 점점 멀어지는 영상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드론이 모드는 대각선으로 멀어지는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드론을 날려볼까요? 로켓 모드는 말 그대로 수직으로 멀어지는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합니다. 서클 모드는 인물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촬영이 되고요. 히릭스 모드는 서클 모드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나선형으로 원을 그리면서 촬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모드 중에 가장 화려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